청주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이 갑질 논란으로 잇따라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엔 피감기관에 농산물을 강매하더니 이번엔 책을 강매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10월 하늘 아래 딱 한 송이란 시집을 출판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노영민 의원. 상임이사나 일부 기관이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하자 의원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책 장사에 나섰습니다. 의원 사무실은 사업장이 아니어서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없지만 대한석탄공사는 신용카드로 시집 50만 원어치를 사갔습니다. 노 의원 측은 일부 기관 요청으로 단말기를 설치했다며 이후 오해 소지가 있어 책 구매 대금은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는 다 취소시키고 그 구매 대금을 반납해줬습니다. 새누리당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. 새누리당 충도당은 성명과 규탄 대회를 통해 5년 전 아들 특혜 취업으로 곤혹을 치르고도 또다시 갑질을 저질렀다며 도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선화 기관에 자신의 책을 할당 강매하는 갑질 행태는 국민들이 가슴에 빗을 꽂는 일이며, 앞서 지난 7월엔 청주의 또 다른 국회의원 비서관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에 농산물을 강매해 갑질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갑질 중에도 슈퍼갑질이라고.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아, 이거 뻔한 상식 아니에요? 물어볼 필요가 없지. 국회의원이 아니면 그런 짓 하겠어요? 시집 강매 논란에 휩싸인 국회의원부터 제19 감싸기에 급급한 국회의원까지 현직 국회의원들의 잇따른 부적절한 처신이 갑질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.